냄새가 좋아서 미치겠어요. 빨리 찍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지미나입니다. 저는 시모키타자와에 왔습니다. 시모키타자와가 서극장들이 많아서 한국으로 따지면 대한로? 옷가게도 많으니까 헌데? 약간 이런 분위기를 섞은 느낌이에요. 아 근데 조금 뭔가 달콤한 거 땡기는데 이거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카마쿠라 와라비모찌라고 저 와라비모찌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한국으로 약간 인절미 같은 떡이 약간 말랑말랑해가지고 되게 뭔가 식감이 되게 괜찮아요. 무조건 먹어야죠. 음료수인가 보다. 신기하다. 무슨 거친시요? 커피 밀크는 S 사이즈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커피 밀크 와라비모치 같은 걸 샀는데 일본 사람인 저도 이건 처음으로 먹어봐요. 마블이랑 좀 식감이 비슷하거든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섞어서. 이야 맛있겠다. 잘 녹으니까 떡이. 괜찮죠. 쫀득쫀득해요. 이거 먹기 쉽지 않는데 이건 괜찮네요 진짜. 우리 지금 카레집을 가려고 하는데 아까 지도에도 그렇고 카레집이 시모키타자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모키타자와에 가겠다고 친구한테 자랑을 했는데 근데 시모키타자와 카레 유명한 데 많은데 라고 했어요. 잘 몰랐는데 카레집 경쟁이 심한가 봐요. 시모키타자와가 일본 카레 맛집이 많으니까 또 기대가 되네요. 여긴 거 보다 라지우라 칼리 사무라이 인기 있는 가게예요. 봐봐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야채를 다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도 있고요. 들어갈게요. 우와. 신난도. 건니치와. 소독해 드릴게요. 가게가 되게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렇네요. 밖에서도 예뻤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더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메뉴가 토핑도 많거든요. 좀 가게 직원분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인기 많은 거? 스미마셍. 인기 노 메뉴 때 これになるんですかね。スタッフの方おすすめのこのメニューで、チーズイモチが。あ、じゃチーズイモチおすすめ3つ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2番にしてみます。かしこまりました。ライスは普通のこの M で。普通のサイズで。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우와맛있겠어요여러분일단여기처음으로왔는데맛을알아야되니까스프맛부터좀즐겨보도록하겠습니다스프니까이게국물이에요오와맛있다맛있는스파이스향이확오고마지막에조금매워요이번잘골랐던것같은데요맛있다힘이나는맛이네요
제가 시켰던 메뉴가 토핑을 3개 걸릴 수 있는 걸 시켰는데 제가 인기 넘버 1, 2, 3를 시켰습니다. 이건 튀긴 블러커리인데 마늘 향도 있어서 되게 인기가 많고요. 장기라고 홋카이도식 닭고기 튀김이래요. 이 토핑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치즈 이모모찌 감자떡인데 우와 치즈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겠다. 이런 거 좋아하는데 카레랑 치즈가 진짜 잘 맞더라고요. 같이 먹어야겠다. 내 스타일이었어요 이건. 와, 저 스프 카레 맛집 찾기 하고 싶네요. 여기 맛집이다 진짜. 저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오시면 토핑으로 이거 치즈 이모 떡, 치즈 감자떡. 녹아요. 추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8번 엄청 매일 것 같아요. 감독님 거 8번 남겼고 맛을 봐볼까요? 네, 한번 맛봐주세요. 겁이 나네요. 좀 색깔부터 달라요. 이거 빨간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맛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맛있고. 이따가 오긴 오는데 지금 확 오고 있긴 한데. 이건 아마 땀이 많이 날 것 같은 맛인데. 근데 맛있어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좀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치킨을 토핑 안 해가지고 드셔도 되죠? 먹어도 되죠? 저는 스프 카레 먹을 때는 이렇게 치킨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서요. 이거 부드러워서 내가 포크랑 스푼으로도 빼앗아 갈 수가 있었어요. 이야 맛있겠다. 맛있어. 감독님이 시키셨는데 내가 먼저 맛을 봐버렸어요. 감독님도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이제 좀 배가 무겁고요. 이게 또 야채도 가득하고 또 내가 토핑을 닭튀김이나 무거운 걸 시켰으니까 몰입감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끝까지 맛있게 잘 먹었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갈릭 브로콜리 튀김이 맛있어서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토핑인 것 같아서 여기 오시면 그거 추천이고요. 생각보다 8번이 안 매웠죠, 그죠, 감독님? 네, 저는 한국의 S라면 정도의 매움이었어요. 매운 걸 좋아하시는 한국 분이시나 그런 분은 10번을 도전을 하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뭐 너무 자극적이라서 못 먹겠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 진짜 배부르다. 오늘 시모키타다와에서 오랜만에 특별한 걸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배가 녹아졌어요.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가자. 와, 스트리트 느낌인데? 이런 건 진짜 헌데나 약간 그런 가게 분위기랑 비슷한 것 같아. 약간 새로운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내가 평소에 사는 동네랑 색깔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뭔가 놀러 왔다는 게. 엔딩을 약간 만들어주는 건가요? 이거 피아노로? 네, 오늘 시모키타자와에서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
아까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움직인다. 산타 할아버지랑 저 친해요. 전혀 안 보시는데요? 부끄럽나 보다.